지난 에피소드에서 A가 제로구나 혹은 이게 네거티브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했었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Powers with zero and negative exponent. 제로구나 and가 아니고 or를 붙이는 게 더 적합합니다. or negative exponent. 제로이면서 동시에 네거티브일 수는 없죠. 이거는 그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잘못 적혀 있는 겁니다. or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은 이것을 알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도 알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배웠죠. 그죠? 그럼 이제 제로가 되면은 익스포넌트가 제로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경우는 3-3은 아 이거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 나눠주면 이게 1이라는 거 알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x의 제로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제로성은 1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요것은 요것은 요렇게 되어서 요렇게 되고 요것은 또한 요렇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사실, 팩트, 원리를 합치게 되면 x의 제로성은 1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약속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추론되어진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논리의 연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연장.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한다 하는 당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x의 제로성은 1이다. 만약에 x가 제로가 아니라면 x가 제로가 되면 안 돼요. 왜 제로가 되면 안 되느냐니까 이게 이제 제로가 되면은 제로의 몇 성이 되는 것도 있고 제로의 몇 성이라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여기서 분모가 제로가 되면은 undefined 해서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x는 제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미리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는 전제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0의 0성, 0의 1성 이런 건 없단 말이죠. 따라서 10의 0, 제로성은 1 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제로성이 1이니까 10의 제로 3성 곱하기 10의 제로성은 10의 3성 곱하기 1 이꼴로는 10의 3성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런 키워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제 데피니션은 정의입니다. 정의. 10의 제로성은 1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용했을 때 이 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law of exponent, law of exponent는 곱하기는 더해주는 거, 더하는 거죠. 그죠? exponent가 아니라 더하기니까 3 더하기 0에서 10의 3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definition을 이용한 거고 이 경우에는 law of exponent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 이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definition이나 law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나누기의 경우도 어떻게 되나요? 10의 제로성이 1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law of exponent를 이용하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빼주기 해서 3-0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1, 이것도 1, 이것도 1, 다 1이 됩니다. 그럼 네거티브 인티저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네거티브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은 이렇게 되고 바뀔 수가 있고 이것은 다시 얘는 1이 될 거고 얘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이 분수일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밑에 것을 익스포넌트를 빼줬거든요. 3-5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x의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x의 마이너스 2가 우리가 law of 뭐예요? law of exponent를 적용하게 되면 얘는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밌는 문장이니까 만약에 x의 5승분의 x의 3성이 x의 3-5승이고
그것은 x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x의 마이너스 2승은 x의 제곱분의 1과 같다라고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since 왜냐하면은 x의 마이너스 2승과 x의 제곱분의 1은 둘 다 x의 5승분의 x의 3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얘는 얘와 같고 얘는 얘와 같으니까 얘와 얘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에 들어오는 겁니다. A가 B와 같고 B가 C와 같으면 A와 C는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X의 마이너스 N성은 X의 N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물론 X는 0가 아니라고 가정할 때 그렇습니다. X가 0가 되면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그 곤란한 문제는 우리가 아주 나중에 공부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얘와 같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서로 얘 녀석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데피니션을 이용했을 때 이것을 푸는 방식은 이렇게 풀어서 요거 날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x제곱분의 1은 2의 제곱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성과 같다 하는 것이 이제 데피니션 이러한 정의에 의한 거고 그렇지 않고 law of exponents에 의하게 되면 이거 더하기 빼기 하는 거죠. law of exponents는 더하기 빼기입니다. 요것과 요것을 더해주죠. 더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똑같이 도출되지만 이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definition에 의한 거고 하나는 law of exponents에 의한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연습 문제 풀고 하는 것들은 뭐 간단한 겁니다. 뭐 엑서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